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 이어서 의천도룡기 외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자다 일어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목소리가 많이 잠겨 있는데 그 점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뭐 근데 남자 목소리가 이러니 저러니 해도 딱히 뭐 차이 없겠죠. 아름다운 막 여성분의 옷구슬 굴러가는 듯한 막 그런 목소리가 가거나 막 그러면은 아마 팬분들이 슬퍼하시겠지만 저는 일단 남자다 보니까 제가 목소리가 이상해졌다고 딱히 뭐 슬프거나 그런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우선은 냉월보도, 그 다음에 원도가 있었나? 비도. 원도는 있는데 앙도가 없구나. 자, 요섬 같은 경우는 원앙도라고 해가지고 원도, 앙도 이렇게 두 개의 칼이 있으면은 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하나가 없네요. 자, 없으니까 일단은 초석 같은 거나 챙길라 했는데 초석도 없네요. 네, 잡정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기다가 맞춰서 원도. 뭐야. 아, 이쪽이 원도구나. 자, 여기다가 원도 이렇게 하하 칼구멍이 내 원도를 놓기에 딱 맞는군, 요런 식으로 원도, 그리고 여기다 앙도를 넣으면 되는데 앙도는 현재 없기 때문에 원도까지만 끼고 이제 다른 지역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현재 이 파티의 제일 문제인 점이 딜러, 메인 딜러가 없고 다 서브 딜러들, 뭐 독술, 의료 막 이런 친구들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레벨업을 좀 많이 해야 돼요. 레벨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뭘 싸우면서 할지 그게 지금 좀 고민이거든요. 자, 어쨌든 돌아댕기면서 서브 이벤트 그런 것들을 쭉 해가면서 다니다 보면은 뭐든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현재 파티에서는 약한 애들밖에 없기 때문에 좌우 호박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좌우 호박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자, 좌우 호박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절정곡에서 이벤트를 해야 되는데 이벤트를 하기 전에 우선은 사조 영웅전 챕터라기보다는 그 책의 루트를 좀 진행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영고한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 목소리 때문에 뭐 BGM이 안 들린다거나 그러지 않죠? 게임 소리랑 제 목소리랑 딱 적당하죠? 어제와 같은 설정으로 그대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영고,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영고에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영고에게 가서 사조영웅전을 진행을 하다보면은 좌우 호박 기술이라고 하는 그 주백통의 기술을 받을 수 있어요. 그 기술이 있어야만 우리 현재 파티가 좀 더 강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파티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막 몬스터 잡는데 하루종일 걸리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좌우 호박 기술이라고 하는 기술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얻으러 가는 건데, 자, 영고에게 가보겠습니다. 영고 같은 경우는 좀 초반 지역에 살기 때문에 좀 길을 많이 헤맬 수가 있어요. 자, 이곳, 여기가 바로 영고가 사는 곳인데요. 여기에 만약에 파티원 중에 정령, 정령이라고 인망 수치가 일정 이상이어야 들어오는 그런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가 있으면은 여기 맵을 되게 쉽게 볼 수 있는데 그 캐릭터 없는 상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막 삽질해가면서 비밀길을 찾아야 돼요. 이게 다 가려져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막혀 있는 데도 있고 되는 데도 있고. 네, 사자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직접 찾아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되게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나마 좀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좀 이런 식으로 좀 감이 있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 않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굉장히 많이 헤맵니다. 여기서 저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이거 길 찾느라고 한 시간? 그 정도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공략 같은 걸 보시면서 하시는 게 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할머니가 한 분 있는데요. 감히 흑룡담에 침입했느냐라고 하죠. 여기가 흑룡담. 아이고. 아, 이런. 대사를 그냥 넘겨버렸네. 여긴 왜 온 거지? 여기 진법이 독특하여 고인이 사시는 것 같아서 물어보려 왔죠.
뭘 알고 싶냐? 14천서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다 라고 물어보는데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죠. 이게 또 속마음이거든요. 복수를 하기 위해 하늘이 이놈을 내게 보냈구나. 원앙은 본시 한 쌍이거늘 백발이 된 머리여 봄이 가고 겨울이 왔구나. 아 토마스님 어서오세요. 아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방제를 방송 준비 중이라고 해놓고 방송을 하고 있었구나. 죄송합니다. 의천 도룡기 외전. 자 어쨌든 요렇게 할머니를 만났는데 멋진 말이죠. 원앙은 본시 한 쌍이거늘 백발이 된 머리여 봄이 가고 겨울이 왔구나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부부의 인연을 맺을 법한 연인이 헤어지고 이제 그 연인을 기다리는 건지 아니면 뭐 사별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머리가 백발이 되고 봄이 가고 겨울이 왔다 사계절이 지난다 뭐 이런 말이죠. 미친노파인가 갑자기 뭘 읽는 거야? 참 책을 찾는 단서인지도 안 들은 게 후회되는구나. 운이 좋구나. 나 영고가 사조영웅전이 책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 내 대신 일을 해주면 알려주겠다. 무슨 일이든 말하세요. 단황야를 죽여라. 강호에서 남제라 불리는 단황야요 라고 하는데, 남제가 뭐냐면은 북계 남제 그 다음에 동독 아니 서독 그 다음에 동은 모르겠다. 어쨌든 그렇게 네 명이 있는데 동서남북의 그 고수들 무림 표고수들 네 명이 있는데 그 중에 남제 단황야라고 하는 녀석을 죽여라 라고 하는 퀘스트입니다. 여기서 남쪽으로 가면 사는 집이 나온다. 그는 절세 고수라던데 무슨 수로 이깁니까? 아 동사예요? 아 동사 서동 남제 북계라고 합니다. 아 오케이 동사. 이 천을 보이면 방심할 거다. 그 틈을 노려서 공격하면 된다. 단황야는 인자하여 존경받는 인물인데 무슨 이유로 죽이려 하죠? 인자하다고 내 아이가 죽는 걸 보고도 구하지 않았었지. 싫으면 됐다. 원앙은 본시 한 쌍이거늘 백발이 된 머리여 봄이 가고 겨울이 왔구나. 수건 획득. 자 이렇게 뭐 수건을 얻었고요. 단황야를 죽여달라고 하는데 아 동사 당했다고요? 아니 왜 그런 아침부터 아재드립이. 자 어쨌든 간에 단황야라고 하는 캐릭터가 지금 보시면 이게 김용씨의 소설 중에서 사조영웅전이라는 책의 내용이거든요. 어쨌든 스토리를 진행을 하다보면은 책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되게 되게 아리송한게 영고가 여기 사는데 그 천의 원수라던 남재가 바로 여기 삽니다. 이게 말이 돼? 바로 그냥 이웃 주민이야. 이웃 사촌이야 이거. 1등 거처라고 하는데 일단 아이템이 다 털려있네. 아니 뭐 털어갈 거 없어? 아니 다 열려있네. 저쪽은 못 가고. 아 여기 문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자 어쨌든 이 할아버지한테 말 걸면은 무슨 일로 먼 곳까지 여기까지 오셨소? 먼 곳에서 단황야를 뵈러 왔다는 말을 전해주시오. 세상에 없다 헛걸음을 했군 라고 이렇게 단황야라는 사람은 여기 없다 라는 말을 하는데 이 사람한테 이제 수건을 보여주면은 아까 영고가 단황야를 만나면 보여주라 라고 했잖아요. 보여준 다음에 이걸 보고 방심할 때 쳐라 라고 했는데 자 이걸 보여주면은 이건 영고가 준 건가 왜 자네를 보냈나 단황야에게 말하죠. 죄송합니다. 지금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자 단황야는 사라지고 1등 대사만 있네. 대사가 단황야군요. 왜 왔는지 알겠네. 날 죽이러 왔군. 내 목적을 알다니 무서운 사람이야. 대사를 죽여야만 날 돕겠다고 했기 때문이죠. 무슨 원한이 있나요? 아 말하자면 길다. 이렇게 화산 논검이라는 게 약간 예를 들면은 그 드래곤볼의 천하제일 무술대회 같은 거 그런 거거든요. 그 대회에서 왕중양이 그 무림 맹주에 올랐잖아요. 근데 사제 주백통과 대리국에서 왔다. 왕비 유기비가 연모하는 모습을 본 주백통은 성격이 천진하여 두 사람은 무학을 토론했어. 왕비 유기비라는 사람과 주백통이라는 사람이 친해졌다. 그리고 무공을 배우게 됐고 젊은 남녀가 가까이 있다 보니 정이 생겼고 급기야는 일이 벌어졌지 라고 하는데 항상 그런 법이죠. 젊은 남녀가 이렇게 친밀히 둘이 계속 놀다 보면은 이렇게 일이 벌어지죠.
난 그 사실을 알자 주백통에게 부부로 맺으라고 했네만 절대 그럴 수는 없다고 거절하곤 갔다네. 그 후로 도화도에 있다가 얼마 후에 탈출했지 라고 하는데, 왜 주백통은 그때 결혼을 안 했을까? 어느 날 밤에 왕비가 아이를 품에 안고 울면서 날 찾아왔네. 주백통이란 캐릭터가 놀기를 좋아하고 무술 연마에 심취해 있는, 그러니까 무술 덕후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한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뭐 내용은 보면 볼수록 나오겠죠? 어쨌든 아기는 중상을 입었지. 적의 목적이 나라는 걸 알았지. 아이를 치료하면 공력을 많이 소모하게 되니까. 왕비의 우는 모습이 너무 처량해서 구하고 싶었지만 제2차 화산동검이 코앞에 다가왔고 공력을 소모하면 진경을 못 얻기 때문에 말이 안 나왔지. 진경의 눈이 멀어서 자비심을 잃었던 걸세. 한참 시간이 지나고 구하기로 결심했지. 아, 난 정말 비겁한 소인배였네. 아기를 구하려는 순간 왕비와 주백통이 나눴던 정표인 원앙천이 아기 몸에 쌓여져 있는 게 보였지. 난 진노하여 너희들이 낳은 아기니 공력을 소모하며 구할 수 없다고 말했지. 결국 아기는 죽었어 라고 이렇게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그 일이 있은 뒤 사흘 동안 침식을 못하고 깨우친 바가 있어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출가했지. 왕비가 바로 영고? 맞네. 오늘까지 아기의 복수만을 염원했겠지. 아, 난 죄가 깊은 몸, 매일 영고의 비수에 찔려 숨이 끊기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 라고 하는데, 이렇게 죽이라고 하죠. 무술을 겨뤄서 죽일 수가 있어요. 근데 안 죽여야 더 해피엔딩이겠죠. 자, 죽이지 않고, 복잡한 일이 있는 줄 몰랐어요. 또 정 때문이군요 라고 죽이지 않고 돌아가겠습니다. 자, 1등 대사를 죽이지 않은 상태에서 영고한테 가서 이 사람 못 죽이겠다, 나는 차마 도저히 못 죽이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러 가겠습니다. 원래 죽이고 가면은 바로 가르쳐 주긴 하는데 저는 죽이지 않는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영고라고 하는 캐릭터가 알고 보니까 왕비, 한 나라의 그 우두머리 중에 하나였는데, 저렇게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백발이 될 때까지, 저렇게 할머니가 될 때까지 혼자 외딴 섬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굉장히 로맨틱하고, 그러니까 왕비면은 막 가진 거 다 가졌고 있을 거 다 있을 텐데 그걸 다 버리고 한 남자를 계속 기다린 거죠. 참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영고가. 저런 걸 볼 때 마치 저 같네요. 굉장한 로맨티스트야.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어쨌든 길 더러운 거 맞은 아스팔트 좀 깔아놓지. 아, 어찌 보면 무섭다. 그런가요? 자, 어쨌든 영고한테 왔습니다. 여기서 영원히 고통받는 영고에게 말을 걸면은, 일을 잘 처리했느냐? 단황야를 만났어요. 죽였느냐? 아니요. 흥, 멍청한 놈이군. 도화도에 보내서 주백통을 구하려 했는데 안 되겠어. 주백통은 도화도를 떠났다고 들었어요. 정말? 복수를 포기하세요. 당신 아들은 단황야가 죽이지 않았어요.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그가 죽인 셈이야. 당신을 사랑하기에 구하지 않은 거죠. 흥, 사랑? 당신을 사랑하기에 주백통을 질투한 거죠. 당신이 준 원앙천을 보고 상심을 했지요. 내 말대로 이제 복수를 단념해요. 좋다. 주백통을 찾아서 데려오면 책의 소재지를 말해주마. 좋습니다. 살인만 아니라면 뭐든 하겠어요 라고 하는데, 자, 주백통을 찾아서 영고가 기다리고 있다. 영고가 할머니 될 때까지 지금 너를 기다리고 있다. 왕비도 다 포기하고 그냥 너만 바라보고 있다. 요런 말을 전해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참 낭만적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역시 이런 무림 소설이라고 해도 이런 막 삼각관계 이런 게 있네요. 역시 이게 되게 오래된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예전에 막 원시인 시대에도 이런 게 있었을 거야 아마. 여자를 둘러싼 막 남자 둘의 사투 막 그런 게 어쨌든 이렇게 오래된 이야기 속에도 있네요. 자, 이제 주백통을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주백통은 놀기를 좋아하고 무술에 심취한 무술 덕후죠. 자, 그 친구를 찾아서 영고가 너만 기다리고 있다 요런 이야기를 전해주기 위해서 한번 주백통의 백화곡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주 멋진 커플들이야. 딱 나를 보는 것 같아 진짜. 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업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따봉 버튼 한 번씩. 자, 여기가 백화곡인데요.
여기서 이 할아버지가 주백통이죠. 말을 걸면은 새로운 무공을 배웠나 노안동과 놀아보자구.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군. 주백통인가? 주백통 선배이신가요? 내가 주백통이야. 노안동이라 부르지. 만날 사람이 있어요. 누구지? 이름을 말하면 바람처럼 도망갈걸요. 두 사람만 만날 수 없는데 한 사람은 단황야구 또 하나는 영고지. 자, 만날 수 없는 사람 두 명. 두 사람만 빼고는 다 만날 수 있어. 격장지기를 써야지. 질까봐 겁나서 만나길 피하는 거죠 라고 하는데 약간의 도발이죠. 쉽게 말하면 그 안 만난다고 하니까 얘가 말하기도 전에 못을 박아놨으니까 이렇게 도발을 하는 건데, 천만에 노안동이 비겁한 짓을 했기에 둘을 만날 수 없는 만날 얼굴이 없는 거야. 나 때문에 단황야가 왕위를 버리고 출가했으니 큰 죄를 졌어. 1등 대사 출가한 건 당신에게 미안했기 때문이니 자책하지 마세요. 그가 뭘 잘못했지? 당신 아들이 죽는데도 구하지 않았죠. 내 아들? 영고 사이의 아들요. 뭐라고 내 아들이 있었다니 라고 하는데, 사실 이 주백통은 아들이 있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영고는 당신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외면하는 건 뭘 인정해요. 어딨지? 철장산의 남쪽인 흥룡담에 살고 있어요. 자, 말하자마자 바로 그냥 가버립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주백통을 영고한테 보냈고요. 어떻게 보면 이 세 명 다 정말 무서워. 아니지, 주백통은 좀 애매하고, 단황야 같은 경우는 단황야도 그 왕위를 물려받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정에 얽매여서 그렇게 막 죄책감에 시달려서 자기가 사랑하던 사람의 아이를 내가 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죽였다, 요런 죄책감에 시달려서 왕위도 그냥 버려두고 혼자 막 이렇게 산속에 은거하는 그런 상태가 됐기도 하고, 영고도 그렇고, 와 진짜 이 사조영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불쌍한 사람들이야. 전부 다 생각해보면은. 어쨌든 요렇게 주백통을 보냈으니까 영고를 다시 만나러 가면은 이제 보상을 줄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다들 이렇게 본인만을 원해주는 그런 상대를 만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인만을 바라보고 생각해주는 그런 사람. 자, 이쪽이 아니었죠? 여기서 밑에였죠? 아닌가? 아, 맞다. 자, 이렇게 가고, 네. 아, 달려오는 자동차로 뛰어들었다고요? 아니,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제가 뛰어든 게 아니고 자동차가 들이받은 거죠. 자, 이렇게 와보면은 주백통이 참 이 진법을 어떻게 통과하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두 명이 같이 있습니다. 제법 밀처리가 빠르군. 사조영전이 어디 있는지 말해주지. 도화도에 곽정이 갖고 있는데 도화도에는 황약사의 오행팔괘진이 깔려있다. 입구를 찾기 힘들 거다. 좌표를 외워두다 라고 하고 이제 도화도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되긴 하는데, 도화도에 있는 도화도에 있는 곽정과 황룡이 더럽게 세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못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한참 나중에나 갈 수 있습니다. 자네 도움이 없었다면 평생 후회했을 거다. 훗날 무공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하겠어요. 다음에 백화곡에 오면은 좌우호박 기술을 가르쳐주마 라고, 꼭 백화곡에 와라 라고 하는데, 이 퀘스트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좌우호박 기술이라고 하는 방금 말한 저 기술이 지금 현재 파티에 있어서 굉장한 그 강화력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한 거였기 때문에 이제 백화곡에 가서 주백통에게 좌우호박 기술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왜 좌우호박 기술이냐, 이름이, 그거는 이따 주백통이 설명을 해줄 겁니다. 아, 좌표. 저도 처음 할 때는 좌표를 외우고 쓰고 막 그랬는데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좌표를 딱히 그냥 안 봐도 그냥 감이 오더라고요. 어디쯤에 있는지. 네. 아, 좌우. 보통 그 쌍수호박 기술이라고도 해요. 그 소설에서는 쌍수호박 기술 뭐 이런 식으로도 말하기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좌우호박, 좌우,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쌍수호박 기술이면은 좀 생각하기가 쉬운데, 어쨌든 이 좌우호박 기술이란 게 뭐냐면은 좌우, 양쪽 왼쪽과 오른쪽 손이 같이 싸우면서 창안했다, 뭐 그런 유래가 있는 무공이거든요. 자, 내가 재밌는 놀이를 가르쳐주지. 놀이라뇨? 좌우박 기술이야. 도화도에서 황노사에게 15년간 갇혀있을 때 연마한 무공이다.
15년간 너무 심심해서 오른손과 왼손이 싸우는 무공을 생각한 거야 라고 하죠. 그러니까 좌우호박, 오른손과 왼손이 싸운다 그런 무공이거든요. 어떻게 싸워요? 왼손이 황노사라 정하고 오른손이 나라면, 왼손이 공격하면 오른손이 막으면서 싸우는 거지. 배우기 어렵죠? 그건 사람에 달렸다. 어떤 사람은 평생 못 배우고 며칠 만에 배울 수도 있으니까 똑똑한 사람이 더 못 배우는군. 똑똑히 보라고 왼손은 네모를 그리고 오른손은 원을 그린다. 무공은 다 전수했으니 성공은 노력에 달렸다 라고 이렇게 좌우호박 기술을 얻었는데요. 영고가 이렇게 있죠. 영고랑 주백통이 이렇게 같이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아주 그냥 해피엔딩이죠. 근데 저렇게 백발이 돼가지고 둘 다 노인이 돼서 아름답던 막 왕비였을 때랑 그 다음에 창창하게 젊었을 때 그때 만나던 사람들인데 저렇게 노인이 돼서 다시 만나면은 행복하겠지 뭐.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지. 자, 어쨌든 간에 저렇게 행복한 한 쌍을 봤고요. 좌우박 기술을 받았는데 이제 이걸 연마해야 되는데요. 이게 바보들만 배울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거나 이 의천도름기라고 하는 게임은 자질, 보통 그 무림소설에서 나오는 자질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높으면은 이 좌우박 기술이 이럴 수가. 이소룡이 배울 수 있다는 거는? 오, 역시 이소룡 뭔가 이상했어. 이게 이 게임이 특이한 게 뭐냐면은 보자. 재운종신법 요런 거를 만약에 낀다고 쳐요. 요런 거 끼면은 보면은 이소룡이 재운종신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 경험치가 2000이 들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질이 높으면은 이게 500밖에 안 들어요. 막 500, 400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데 이게 이소룡이 멍청하기 때문에 무공을 배우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왠지 진짜 재운종신법을 못 배우더라. 아, 이소룡이 멍청했구나.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멍청한 녀석한테는 좌우박 기술을 이렇게 배워줄 수 있습니다. 좌우박 기술을 일단 장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서 레벨을 올려볼까? 자, 각대 문파를 다 깨고 다니면서 이제 레벨을 올리고 싶은데 맞다. 소림사 이거 왜 못 들어? 내가 무슨 이벤트를 안 했길래 소림사를 못 갈까? 자, 어쨌든 소림사는 지금 못 가는 것 같으니까 장착하면 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배우는 건가요? 아니요. 경험치를 올려야 배울 수 있어요. 여기도 아직 안 되고 오화권파 합병을 보려면은 오화권파를 다 장문인들을 다 때려 부셔야 되는데 지금 장문인들 안 부순 데가 지금 거의 다 부순 것 같은데 내가 어디를 안 때려 부셨지? 이거 다 뭐 일일이 메모장에다가 체크하면서 할 수도 없고 이씨. 소림사는 광명정 이벤트 해야 들어갈 수 있지 않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소림사를 안 해요 보통. 그러니까 소림사에 쳐들어가는 거를 안 하는데 왜냐면은 그 악한 쪽이잖아 그게. 저는 착하게 게임을 하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조건을 잘 몰랐는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광명정 이벤트를 해야 갈 수 있다. 근데 광명정 이벤트를 하려면은 너무 빡센데?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삽을 얻었고 도구를 안 했으니까 파묘에 가가지고 도굴이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악뢰 객잔에서 위소보 있나 한번 확인해보고 없으면은 나가고. 자, 악뢰 객잔 아직도 영호충을 그 파티에 못 넣었죠? 영호충. 그 이영호씨가 아프리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는 저 영호충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뭔가 이상하게 들려. 자, 무술대회 옆이 화산파고. 아, 헷갈려. 맵이 헷갈리는 건 아닌데 지금까지 제가 안 간 문파가, 그러니까 안 때려 부순 문파가 어딘지, 아, 그런 게 지금 겁나 헷갈리네요. 아까 말했다시피 어디 했고 막 이렇게 메모장에 쓰면서 해야 되나 이거. 자, 어쨌든 파묘 한번 먼저 가보겠습니다. 파묘. 그 전에 위소보 있나 한번 확인. 근데 대체 위소보는 지금 어디에 싸돌아다니고 있길래 이렇게 안 보여? 여기 있다. 아하. 자, 위소보를 만났는데요. 칠상권보. 칠상권의 보, 그 무공표를 여기서 팝니다. 특이하게도. 그리고 주공검. 자, 지금 돈이 많으니까 주공검 하나 사고 그 다음에 흑국단속고 이게 좋거든요. 흑국단속고랑 그 다음에 천왕보면단
이게 좋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자, 산 다음에 자, 봅시다. 지금 당장 필요한 아이템이 이 둘 중에서 둘 다 있었네. 자, 천왕 보명단이 이게 회복 단속고고요. 이게 생명력을 다 채워 주거든요. 그다음에 천왕 보명단이 어떻게 생겼더라? 옥진상. 천왕 보명단이 어떻게 생겼더라? 요거다. 생명 구원의 신약. 자, 어쨌든 요 두 개의 아이템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돌이 닿는 선에서 좀 많이 사는 게 좋습니다. 위소보 상인이라니. 아, 근데 위소보가 좀 재치 있고 그 무림에 살아남으려고 그 무공 이외의 모든 걸 다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되게 어울리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막 여기저기를 떠돌기 위해서 상인으로 위장하고 뭐 그런 식의 설정이라서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명교 분타에 가가지고 그 사손이랑 싸우고 싶은데 사손을 지금 못 이기니까 아 파티원들이 약하다는 게 이렇게 짜증나는구만. 위소부 발견하면 계속 그 위치에 있나요? 아니요, 한번 발견하고 사라지게 하면은 다른 곳에 갑니다. 자, 파묘. 유탄지 혼자 있네, 불쌍하게. 자, 파묘의 옆길로 이렇게 싹 들어가서 옆길에서 자 이렇게 길을 찾아서 가다 보면은 자 이렇게 무덤이 하나 있는데요. 요 무덤에다가 대고 저번에 얻었었던 철산이라고 하는 이 군용삽 이거를 사용을 하면은 묘를 파자 강시가 나올까 무섭군 라고 이렇게 남의 무덤을 그냥 막 함부로 팝니다. 아주 그냥 상식이 없는 자식이야. 아주 나쁜 녀석이죠. 남의 무덤을 그냥 막 파. 아, 도굴도 힘든 일이군. 그래서 그래도 소득은 있구나. 이상한 글자야. 광릉산. 자, 광릉산 금곡이에요. 이게 원래 근데 오타고요. 광릉산 금곡. 요렇게 금곡이라고 하니까 뭔가 딱 느낌이 오잖아요. 이게 악보예요, 악보. 굉장히 아름다운 곡의 악보인데 이걸 얻어두면은 나중에 그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광릉산 금곡을 얻었고요. 아, 삼계탕 이름 같다고요? 그래요? 자, 다음으로 한번 얻어볼 거는 그 흔히들 아시는 독구구검. 독구구검이라고 하는 무공을 한번 얻어볼까 하는데 자, 지금 현재 이소룡이 자질이 낮잖아요. 자질이 낮기 때문에 무공을 배우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독구구검 이벤트를 하면은 자질이 좀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소룡이 지금 좌우박 기술을 배우는데 500이 드는데 이 500만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독구구검을 배워서 이소룡의 자질을 강제적으로 올린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무공을 좀 더 빨리 배우게끔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대구의 유명한 금곡 삼계탕 아닌가요? 그렇구나.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대구, 부산 그런 쪽에 되게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많다기보다는 거의 다 모르죠 뭐. 자, 항산파 좋다. 그래, 여기 앉혔을 거야 아마. 그러네. 항산파의 교주가 멸절사태였나요? 아, 아닌가? 거기 아미파인가? 항산파가 이름이 뭐였지? 자, 어쨌든 항산파의 그 장문인을 때려잡으러 왔습니다. 지금 HP랑 MP가 멀쩡하네. 자, 요 상태로 그냥 싸우면 되겠네. 자, 가서 우선 훔칠 거 다 훔쳤네. 감히 무색암에 오다니. 무색! 눈이 멀었나? 오색꽃이 만발한데 색깔이 없다니. 닥쳐! 신성한 장소로 모욕하지 말아라! 라고 전투가 벌어집니다.